아니 지금 이 밤에 어디 가는 건가요? 저희 지금 숨어있는 맛집을 가요. 숨어있는 맛집? 네. 그런데 이렇게 밤에 가야 돼요? 지금 짬뽕하고 짜장면 먹으러. 아니 짬뽕하고 짜장면 먹으려고 이 밤에 간다고? 진짜 맛있어.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요리 좋아하시나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짜장과 짬뽕을 비롯해 그 외에도 라면 같은 키오식품까지도 쌀과 더불어 우리 식생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주식 중 하나이며 일주일에 한 번쯤은 쉽게 접하는 게 면 요리입니다. 그런데 면은 왜 밤에 더 먹고 싶은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짜장과 짬뽕을 너무 잘한다는 해운대에 숨어있는 맛집을 한번 찾아가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무슨 날인데 문 닫았어? 월요일 흉월에 우리 화요일인데? 화요일인데. 원래 방문하려던 곳은 문을 닫아 실패를 했는데 어머님이 이곳 현주민들이 많이 찾는다는 국수집이 있다고 그곳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곳 마린시티의 물가는 그야말로 서울 강남구의 식당들과 맞먹는데요. 이런 곳에서 가성비와 맛을 다 잡은 국수집이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곳은 해운대 랜드마크인 아이파크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이미 사장님이 대박을 예감하셨는지 상호명이 해운대 대박국수입니다. 상가동에 도착해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빨리 갈 수 있고요.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이곳입니다. 일단 외관은 상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의 형태인데요. 바로 앞에 유모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걸 보아하니 정말 동네 주민들이 오시는 곳 같더라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6개의 입식 테이블이 있는 작고 아담한 식당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운대에서는 보기 힘든 가격대이고요. 저희가 방문한 날 짜장면은 품절이었고 이곳의 인기 메뉴인 온국수와 비빔국수 그리고 들깨 칼국수와 탕수육을 주문해봤습니다. 밑반찬으로는 때깔 좋은 알타리 무김치, 겉절이, 그리고 단무지가 나왔고요. 국수집에서 김치가 맛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맛은 과연 어떤지. 도착하기 전 소고기 전문가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안 아파. 이 집 김치는 딱 눈으로 보기에도 그냥 침샘 폭발되는 비주얼이었습니다. 또 맛있는데 겉절이가 더 맛있어요. 어떤 때는 이게 맛있고 어떤 때는 이게 맛있어요. 알타리 김치는 젓갈의 향이 강하고 조금 짜긴 했지만 국수와 같이 곁들여 먹기엔 간이 괜찮은 듯 했고요. 직접 김치를 담그셔서 판매할 정도이니 뭐 김치는 두 말 할 것 없이 둘 다 맛있었습니다. 최대!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먹음직스러운 비빔국수가 나왔는데요. 입맛을 돋궈줄 멸치 육수도 같이 준비가 되어지네요. 오메! 그리고 부추가 눈에 띄는 들깨 칼국수의 등장. 잔시국수 같지만 이름이 다른 온국수. 이건 어머님이 드셨는데 이곳에 오시면 자주 드시는 메뉴라고 합니다. 우선 비빔국수부터 보자면 무채와 달걀, 오이, 고명 등이 푸짐하게 올라가 있고 일반적인 비빔면과 비슷했고요. 비빔면은 얼른 비벼줘야 인지상정이죠. 존나 비벼!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표정은 그래? 너무 놀래서. 맛있지? 그 비빔면 있잖아. 땡땡 비빔면 그런 비빔면의 양념이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 고급진 이 고기 고명 봐봐. 고기 고명들이 이렇게 있어. 세상에 이게 얼마야. 비빔이 6,500원인데 세상에 이 고기 고명들 봐봐. 비빔면은 그닥 맵지 않은 양념에 아삭한 오이채와 고기 그 맛의 조화가 평범하지 않은 맛을 내줬고 면 자체가 입안에 들어올 때 차진 식감이 너무 좋았던 비빔국수였습니다. 두 번째 주자는 들깨 칼국수인데요. 일단 부추가 눈에 띄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걸쭉한 국물 밑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버섯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이런 고퀄리티가 나와? 고퀄이 나온다는 게 대박인데? 어머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그리고 막 이거 좀 드셔보세요. 들깨향과 버섯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크림 파스타 같은 부드러운 육수가 싱글탱글한 면발과 잘 어우러져 입안을 풍미롭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이 드시는 온국수도 한입 해봤는데요. 오뎅과 애호박 그리고 총총 썰어진 김치가 들어간 잔치국수였는데 맛을 살짝만 보았는데도 육수가 멸치향이 진하게 느껴졌고 간도 제대로 내신 듯 했습니다. 최대! 마지막 주자는 탕수육인데요. 찍먹 파는 기겁할 만한 부먹으로 나온 모습이었고 당근과 오이, 땅콩으로 플레이팅 되어진 갈색빛 소스가 겹겹이 쌓여진 튀김 위에 뿌려져 나온 것이 일반적인 탕수육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맛은 어떤지? 진짜 맛있는데?
50밖에 안 나와. 일류 중국 중식 고기 퀄리티 장난 아닌데? 저기 서 있잖아. 최상급 국내산 생등심 세상에 12,000원에 왜 이렇게 맛있어? 튀김은 소스에 완전히 푹 당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바삭함은 살아있었고 웬만한 중식당보다는 더 괜찮게 느껴졌는데요. 생각해보니 여긴 국수집인데 중식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짜장면이 없다고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짜장 소스가 동이 난 건가요? 재료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이게 순순히 뭐 들어간 거야? 아, 전어젓갈이요. 응? 전어젓갈. 전어. 아, 전어. 집에 김치가 아직 있어서 못 사왔지만 정말 사오고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아, 이건 어머님이 사주셨는데 총 3만 50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해운대의 짜장 짬뽕 맛집을 소개하려다 뜻밖의 대박 국수집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정말 가성비와 함께 외지인들은 거의 알 수 없는 진정한 숨은 동네 맛집의 모습이었고 저도 면 종류를 무지 좋아해서 면집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곳 비빔국수는 단연코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말이 국수집이지 김치 퀄리티나 메뉴들이 경쟁력 많은 식당가에 자리 잡고 있어도 절대 밀리지 않을 맛과 실력이 그대로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다음번엔 꼭 짜장면도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